저희는 마그넷하고 키링을 하나 샀는데요. 키링은 이 카메라 모양인데 뒤에 이름까지 각인해줬어요. 이게 3만동, 이게 4만동, 1500원, 2000원입니다. 오늘은 귀국하는 날인데요. 오전에 할 게 없어서 달랏 기차역까지 걸어와 봤습니다. 호수에서 한 1km에서 2km 정도 됐는데 저희는 아침부터 한 30분 정도 걸어서 여기 달랏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인스타 감성 느낄 수 있는 핫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달랏 기차역은 제가 여행하는 당일까지도 갈까 말까 고민했었던 곳입니다. 호텔하고 떨어져 있기도 했고요. 주변에 다른 게 없어서 기차를 타고 다음 역으로 이동하지 않을 거라면 딱히 묶어서 갈 여행지도 없는 애매한 장소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전 시간이 1시간 정도 비길래 갔었는데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도 사진이지만 달랏 다른 여행지에서는 살 수 없었던 마그넷이나 키링 같은 기념품들을 살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역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내요. 입장료는 5천, 5천동 250원입니다. 근데 구름 너무 예쁘다. 입장료 5천동을 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차역이라고 해요. 달랏역. 여기서 열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운영하고 있는 기차네요. 여기 노란색 좀 유럽풍이라서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일행들은 이미 들어갔으니까요.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 안으로 들어오니까 시간표가 적혀 있고요. 금액이 적혀 있는 테이블이 있네요. 여기서 바로 티켓을 구매하는 건가 봐요. 티켓 구매 없이도 안으로 들어가서 열차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 달랏 기차역은 관광지답게 이렇게 모형 기차도 세워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들을 마련해 놓은 것 같은데요. 저쪽에도 저긴 카페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저기 카페로 운영하는 열차도 있었습니다. 달랏 기차역은 열차를 굳이 타지 않으셔도 이렇게 여러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달랏의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여기 모형 열차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신났습니다. 아직 안 했대, 아직 안 했대. 그냥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 여기 일반인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쪽에서 찍는 게 나을라나? 다 돼요. 아이고. 아,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구나. 지금 한 오전 10시 반 정도 됐는데요. 여기 달랏 기차역은 굉장히 현지인들한테 핫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진 찍으러 진짜 많이 오고 있고요. 영상도 많이 찍고. 이 친구들은 댄서 같은데. 멍멍이다. 안녕. 너 왜 왔어? 멍멍이 온다, 멍멍이. 갑자기 왜 왔어, 너? 온다, 온다, 온다. 어디가? 달랏 기차역 안에는 이렇게 열쇠고리나 기념품들 판매하는 곳도 있었어요. 나무로 된 장신구들도 있고요. 마그넷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피규어가 눈에 들어오는 건 왜일까요? 나무로 만들어진 키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갔다 온대. 베트남 관광지들도 있고 만화 캐릭터들도 있고요. 여기 뭐 라디오나 카메라. 이것도 굉장히 예쁘고 잘 만들어진 키링 같아요. 이 키링 예쁘다. 이거 좀 탐난다. 여기 원피스도. 그래서 어디 있는데? 김
귀멸의 칼날이. 귀멸의 칼날은 저기 있어. 어, 얘 우리 집에 있는 애네. 짝퉁 피규어긴 한데 나름 퀄리티 괜찮은 피규어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는 마그네타고 키링을 하나 샀는데요. 키링은 이 카메라 모양인데 뒤에 이름까지 각인해줬어요. 이게 3만동, 이게 4만동, 1500원, 2000원입니다. 짠! 달락 기차역 한 20분, 30분 왔다 가기 괜찮은 곳 같고요. 아이스크림도 만동 500원에 팔고 있으니까 드시면서 휴식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래 불러서 아침 겸 점심 먹으러 넘어가겠습니다. 안녕.